안녕하세요. 저희는 반미라는 전통 예술 단체입니다. 반미는 우리나라 순 우리말로 아름다운 여인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, 저희는 여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의 전통 예술을 아주 아름답고 누구나 듣기 편하게 하게끔 연구하고 연주하는 팀입니다. 저희가 오늘은 유성 선성에서 들을 수 있는 아주 특색 있는 곡들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. 그럼 한번 들어보실까요?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은 태평소 신화이입니다. 태평소는 우리 전통악기로 융악놀이를 한다든지 행사가 있을 때 불었던 악기인데요. 서양악기로는 나팔 모양과 비슷하게 생겨 있습니다. 그리고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주 시원시원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한번 태평소 신화이 들어볼까요? 준비한 곡은 우리 전통악기에 피리라는 악기가 있는데, 이 피리 악기가 부는 피리 산주라는 곡에 우리 전통악기 중에 요고라는 게 있어요. 요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장구 모양과 비슷합니다. 이것을 춤을 출 때 사용했던 벽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벽화에 기반하여 저희가 새롭게 구성한 작품입니다. 피리 산주와 함께 요고로 함께하는 무용을 함께 감상하실까요?
감상하셨나요? 이번에 세 번째는 노래입니다. 우리는 이성산성은 백제시대 때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백제시대 때 유행했던 그런 노래를 이번에 들어볼까 합니다. 정읍사라는 곡인데 이 노래는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된 곡 중에 가장 오래된 곡이라고 해요. 그래서 아주 어려운 말들이 쓰여져 있습니다. 우리 조상들은 달님에게 소원을 빚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 곡은 그런 풍습을 잘 나타내는 곡입니다. 달아 높이고 굽으셔 달님 높이 굽으셔서 저기야 머리공 비치오시다 저기야 멀리 멀리 비춰주소서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곡입니다. 이 곡은 우리 전통악기 중에 생황이라는 곡의 반주와 함께 연주가 될 예정인데요. 그럼 한번 들어보실까요? 기야 머리공
네, 감사합니다.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